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날씨로 한번 표현해 보면, 날씨.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날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맑음. 맑음이 없네요. 우중충함. 우중충. 그러면, 비, 레인이 데이. 하루 왼종일 비 왔다, 일주일 내내. 뭐예요, 여러분? 와, 손을 안 들지? 물어봐야 되겠다, 한 사람만 찍어서. 우리 김민주 목사님, 일주일의 삶을 날씨로 표현하면 뭐예요? 맑음. 맑음? 근데 왜 아까 손 안 들었어요? 아,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우리 나경 형제, 일주일의 삶을 날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았다가 흐렸습니다. 맑았다가 흐렸어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맑았다가 의림잡이랑 부부싸움을 했군요. 아, 정말 그러면 흐리죠. 천둥번개.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꼭 맑은 날만 있지는 않죠. 그죠? 비 오는 날도 많고 우중충한 날도 많고 힘든 날도 많아요. 그죠? 하루를 그 시간으로 나타낸다면 24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그죠?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루도 하루 왼종일 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따져보면. 왔다 갔다 업앤다운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생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맑지는 않죠.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역사가 지나가듯이 어떤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사건을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로 할 때는 뭐냐면 나와 의미가 있는 사건, 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크로노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사건, 나와 관계에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도 있어요. 기회. 기회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딱 붙잡으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붙잡으면 그게 나에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냥 아유 피곤한데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흘러 지나가 버리면 이게 그냥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9장을 읽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역사도 아니고 일단. 그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록인 것 같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뭐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9장은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까먹어서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혼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계속 지층 있잖아요. 그죠? 샌드위치나 지층처럼 계속 타락, 회복, 반복. 이렇게 계속. 타락, 회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의 역사인데 그런 반복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다 쌓아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그 역사를 읽으면서 반복된 역사를 읽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찾아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조상들의 역사지만 이걸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 속에 있었구나.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냥 사건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안에서 뭐를 읽은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같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독특한 단어 몇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기 보시면 6절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갤럭시 아시죠? 갤럭시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온 거 알아요?
갤럭시라는 단어가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성경은 그전에도 은하계가 우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저기서 갤럭시가 나왔어요. 6절에 같은 보시면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생명이 옛날 성경에는 보존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존.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나왔어요.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뿐이다.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안 났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누군가가 보존하고 홀드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물질은 뭐가 된다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한다.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크도 그냥 놔두면 망가지지 모든 물질들이 모여서 마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명백하게 틀리다는 걸 과학자들도 법칙을 통해서 사실은 알아요. 이런 곳을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진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게 옛날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충성. 충성. 여러분, 충성은 어떤 게 충성일까요? 잘 될 때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잘 될 때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안 될 때도 마음을 지키는 거를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지켰다. 옛날 성경 그렇게 하거든요.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너무 까대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 좀 못된 사람이다. 뭐 우리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 보면은요. 우리랑 완벽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심하고 때려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그 완전 다른 거죠. 우리랑. 그죠? 여러분들아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항상 그 스테이블 했어요? 항상 평안했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계속 업앤다운 심하고 때려칠까 말까 막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칠해놓은 거는 중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러면서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 그러나 거만하고 뻣뻣하고 고집셌어요.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고집만 셌대요. 고집만 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별로 안 되죠? 내가 좀 잘했을 때 칭찬받는 거 좋죠? 근데 내가 잘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좀 못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짓거리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은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은혜가 달려있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자.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이 은혜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얼마나 안전하고 다행이에요.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푼다면서 왜 이렇게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앞에 딱 온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바다. 광야까지 내가 따라왔는데 그러면은 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뒤에서 쫓아옵니까? 뒤지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조건 우리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 사랑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끝장날 뻔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제가 아주 철부지 때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누구누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전 지금 끝장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인데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방향과 기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들이 사탕을 원하는 대로 달라고 막 사탕 줘! 하면서 막 운다고 계속 사탕을 주면 애가 어떻게 되죠? 이빨이? 이빨이 썩잖아요. 치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줘야 되죠. 안 줘야 될 때는 안 줘야 되죠. 우리가 삶에 이런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맨날 맑음이었으면 좋겠다. 왜 비 오고 우중충하고 안개 끼고 이러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은혜롭게 지금까지 지켜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평안하면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고 팝콘 먹으면서 카우치에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일어나서 기어다니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드니까. 고등어 아시죠? 고등어. 고등어는 이렇게 잡으면은요. 성미가 너무 좀 죄송해요. 지랄 같아요. 얼마나 고등어 성미가 지랄 같으냐면 잡힌 다음에 어항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죽어버린대요. 바로 꼴까닥 죽어버린대요. 근데 어떤 어부가 다른 어부들은 다 뒤져가지고 고등어가 다 뒤졌는데 어떤 어부는 부두에 올 때까지 고등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먹이를 더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 어? 어? 뭐라고? 뭐라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뭐 틀렸다고 뭐 혼나면 되잖아요. 고등어를 잡아먹는 애를 만났어요. 그렇죠. 고등어를 잡아먹는 애를 한 마리를 그 어항에다 넣었더니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등어 천적이 뭐 다랑어 종류가 있거든요. 다랑어 종류를 하나 딱 넣었더니 다랑어가 고등어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랑어가 고등어를 잡아먹잖아요. 그 왜 다랑어를 집어넣어요? 이랬더니 그래서 한두 마리는 잡아먹힐 수 있는데 나머지가 싱싱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좀 힘들 수 있는데 나머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은 힘들어도 나머지 우리 인생이 생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홍해의 기적을 보면 앞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면은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아니까 아 홍해가 갈라질 걸 아니까 우리는 지금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럼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알았으면 우리를 위한 놀라운 디딤돌로 바뀌죠. 걸림돌이 아니라. 근데 지금 막상 안 갈라졌을 때는 뭘로 보여요? 걸림돌로 보이죠. 우리를 막아서 보이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앞에 막혔죠.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홍해는 지금 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우리가 어려움 앞에 딱 부딪히면은요. 아, 이 어려움 정말 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왜 내 앞에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도록 한 방에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디자인한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디딤돌을 걸림돌로 착각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거죠. 나에게 장애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로 날씨가 흐렸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에게 걸림돌인지, 방해물인지, 장애물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디딤돌로 주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항상 잘 될 때? 원하는 일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대학원 1차 때 그 풀 스칼라십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스칼라십 받을 때 와! 하면서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돈 받아가지고 좋아하냐? 결국 너한테는 돈이 하나님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 때, 여러분, 통장 잔고가 그래도 좀 넉넉해질 때, 그때 여러분 기분 좋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노래는 하면서, 그 하나님을 돈으로 지금 익스체인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두 가지 문제로 힘들 거예요. 일단 영주권 해결되신 분들은 돈 문제로 힘들 거고요. 영주권이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영주권 때문에 힘들 거예요. 보통 이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두 가지예요. 신분 문제 아니면은 물질 문제. 그렇죠?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가장 극렬하게 표현하고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래요. 근데 아이러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선 큰 사랑이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죠? 나한테는 가장 큰 사랑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우리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최대의 고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요? 100세 때 주셨잖아요. 그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인겨?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줄 때는 언제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일단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로 죽이려고 딱 하자 하나님이 말렸죠. 그죠? 말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뭐 때문에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걸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낀 게 뭐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걸 보고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뭔데 이래요. 차라리 돈 달라 이거죠. 그죠? 차라리 돈 주세요. 그게 뭔데 뭐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걸 보고서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디서 확증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확증했다. 우리가 확증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인간들이 확증을 안 하니까 자기가 확증을 하셨어, 그냥. 로마서 5장 8절에. 아, 너무 안타깝다, 그죠?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어디서 잊어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랑 같이 똑같은 거야. 힘드니까, 살다가. 살다가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뭐 한 거예요? 불평, 불만, 절망, 원망. 이게 본능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들을 수장시키려는 홍해가 나한테 뭘로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로 보이는 거죠. 디딤돌이 아니라. 이집트를 힘들게 나왔더니 오메에게 뭔겨? 홍해인겨? 뒤지라는겨? 이렇게 되는겨. 그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눈앞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그 자리 지켰을 때 하나님이 실망케 하셨나요? 여러분 해결해 주셨나요? 실망케 했군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세디스트야? 고통을 좀 줄수록 하나님 더 사랑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 스스로 꿈을 꿨을까요? 아니죠.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요셉에게 그 열두 별과 열두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부푼 꿈을 가지고 아싸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 가고 있어요? 종으로 팔리네요. 누구한테 속아서? 형들한테 맡겨서. 그죠. 그리고 나서 아, 그 내 꿈을 이뤄야지 하면서 종사를 하면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지 않은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면서.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를 지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높여주셔야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종살이보다 더 못한 이제는 뭐해요? 감옥살이를 해요. 끝장이죠. 감옥살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제 민증에 빨간 줄 그어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래야 돼요? 다 불평불만 해야 되죠. 그쵸? 그런데 요셉이 희한하게도 거기서도 위기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원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포장지를 딱 까면요. 고난이란 포장지를 딱 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며 맡기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조차도 맡기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너무 크게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잘 될 때 교만해서.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이 곧고 뻣뻣하고 교만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매달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당장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정말 안 될 때는 막 매달리지만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면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누가 광야를 걷다가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죠? 요셉처럼 거룩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힐 때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 사랑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있어야 되겠죠.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눈이 처음부터 생기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그들이 뭘 봤을까요? 고난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겠죠. 하나님의 시각을 봤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겠죠. 나에게 정말 엿먹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 내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걸림돌로 보였지만 어쨌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감옥이 정말 내 인생 끝장내는 빨간 줄 긋는 곳으로 보였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총리가 되는 숏컷. 그죠? 최고의 숏컷이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한 20, 30년은 걸렸을걸요? 일단 대학 나와야 되죠? 그죠? 대학 나올 때도 이거 뭐 가라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스펙을 가라로 하면 안 되겠죠? 청문회 때 다 걸리니까. 대학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선거해가지고 몇 번 또 승리해야 되죠?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죠? 그 루트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어요? 근데 꼴랑 2, 3년간의 감옥 생활로 최고의 엘리트만 갈 수 있는 총리가 됐어요. 감옥대학. 와. 프리즌 유니버시티. 재미없군요. 너만 재밌어요. 여러분, 이 감옥대학이 아니면 어느 세월에 MBA 졸업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하버드 나오고만 해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한 방에 스펙을 뒤엎고, 은혜로 이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문제가 걸림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디딤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다 실수하신 게 아니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 의도하셨다면 망하게 의도하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해결해 주시려고 의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냥 크로노스처럼 낭비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뭘로 이름 짓는지 아세요? 샌드위치 이름을 뭘로 지어요? 빵으로 지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로 지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로 샌드위치 이름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보잘 것 없이 보여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샌드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빵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면 샌드위치의 이름이 달라지듯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와 감사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엉망진창인 나의 현재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할 거고 우리의 삶의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어려움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고 어두움에 둘러싸여있는 삶처럼 보일 때 여러분 눈을 뜨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너머에 있다는 거 기대하세요. 그리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여러분을 거기에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에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인생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